씨부레. 왜 하필 지금이야? 왜? 타지 말라는 말은 아니고 조심하라는 말인데 어차피 댐에서는 낚시 안 하긴 하거든요. 근데 오늘 일단은 물이 요 정도라도 높아진다는 거 아니에요? 요 정도라도 물 수위가? 그러면 고기가 더 안 나온다는 그건데. 와, 날씨가 더워졌고 물을 지금 방류했다고 하니까 아, 걱정이 되네. 즐겁고 안전한 낚시 오늘도 가자! 카약을 오늘까지 포함하면 네 번째 타는 날이고요. 어제 했던 데도 갈 거고요, 형님들. 어제 했던 데 그 옆에 했던 데도 가볼게요. 하루 만에 다리가 짧아졌나? 의자가 살짝 뒤로 왔네요. 자, 의자 살짝만 앞으로 하고요. 와, 오늘 근데 35도. 미쳤다. 야, 씨. 근데 어제 제가요, 형님들,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형들. 왜 이렇게 안 나왔나 생각을 해봤는데, 애들이 숨어 있었잖아. 어디에? 바로 그, 뭐라 그래? 수초는 수초인데 이름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 안에다가 텍사스 리그 아니면 프레 리그를 왜 안 해봤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중간중간에 프레 리그랑 텍사스 리그 한 번, 두 번씩 해볼게. 아, 근데 믿음이 가야 많이 하는 건데 믿음이 한가? 오늘도 버징을 할 거지만 노싱커 리그로 기다리는 스테이 액션을 좀 많이 줄게요. 프로그도 오늘은 진짜 써보자. 프로그 여기 앞에 위성으로 보니까 웅덩이 같은 게 있어요, 형들. 일단 프리리그 여기 해놨고 프로그 개구리도 해놨고 여기는 버징 때리는 용도 첫 번째 필드 도착을 했고요. 어제 제가 여기를 한 번도 안 던져봤거든요. 마음이 급해서. 물은 똥물인데 이런 데 많잖아. 야, 여기 한번 던져보자. 자, 일단 팬분들 네 번째 낚시고요. 카약을 탑승하고 일단은 근처부터 시작. 첫 캐스팅. 사이드 잘 들어갔고 일단 폴링을 시킬게요.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고. 자, 일단 3초에서 한 5초 지금 기다렸고 천천히 그냥 감아주고 있습니다. 천천히 활성도를 먼저 체크해 주라고 하더라고요. 버징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빠르게 사방팔방 한번 먼저 해서 베스든 가물치든 먹이를 인식을 먼저 시켜주래. 그리고 빠른 거에 미스바이트가 나면은 고속도에서 조금만 천천히 해주라고도 하더라고요. 영상으로 또 뒤지게 공부를 하고 온 윽박이. 일단 좀 빠른 속도로 지금 하고 있고요. 미스바이트가 만약에 난다 그러면 빠르게 했던 거에서 천천히 해주면은 분명히 먹는데요. 일단은 폴링바이트 먹을 수도 있으니까 3초에서 5초 기다려주고 이제 한번 열심히 릴링을. 갑자기 뻑거리는 애가 하나라도 있으면 좋겠네요. 오! 왔다! 하나라도 있으면 좋겠네요. 오! 왔다! 아, 못 먹었어, 못 먹었어. 자, 여기에서 이제 조금만 천천히 해주면 돼요. 입질! 하나, 둘, 셋! 잡았다! 씨발. 형님들, 왔는데 지금 못 먹었어요. 지금 바로 밑에 왔다 갔다. 지금 못 먹었어. 지금 먹었다가 제대로 제가 못 먹였거든요. 얘도 입을 제대로 열질 않았고. 말하는 대로 됐네. 이제야 제대로 버지겠다. 감사합니다. 야, 이거를 때려? 이거 활성도 좋은 거래요. 자. 오케이. 짜치일수. 자, 일단 명광. 예, 짜치일수. 역시 왁끼리그. 35도의 다리 밑에서 끄집어낸 왁끼. 핵기움이네. 이쁘다? 오케이. 뒤에 뜰채에다 넣어줄게요. 오케이. 이제 어제 낚시했던 대로 들어갈게요, 형들. 이미 움직이네. 뭔 놈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잘 들어갔고요. FM 버징. 일단 빠르게 활성도 체크. 혹은 잠 깨우기. 자, 현재 캐스팅 한번. 두 번. 아까 이렇게 빨리 하다가 한번 때렸거든요. 그리고 스테이 줘서 먹었는데 제가 훅새
슛을 제대로 못해서 놓친. 또 한 번. 1초, 2초, 3초. 빠르게 빠르게 뽀롱뽀롱뽀롱. 아까 그 베스가 어디 갔을까? 누가 봐도 사이즈가 컸었는데. 한 번만 더 빠르게 해보고 뒤로 가서도 해볼게요. 그리고 천천히 2번만 더 빠르게. 여기가 모여있는 모양이거든요. 오케이, 잠은 다 깨웠다고 치고 이제 뒤로 갈게요 형들. 이렇게 하는 게 맞대. 어제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이게 맞대요. 자, 이제 뒤로 가서 이번에는 중간 속도로 해볼게요. 중간 속도. 자, 카메라는 계속 정면. 자, 오! 반응했다! 오! 반응했다! 자, 기다려, 기다려. 하나!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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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못 먹었나 보네? 아, 씨발, 못 먹었네. 가물치 메다급 아니야? 진짜 머리가 엄청 크던데? 와, 일단 저 사이즈 해볼게요. 와, 미쳤네. 천천히 해볼게요, 천천히. 캐스팅 계속 해보자고, 멀리 멀리. 이번에는 깊게 집어넣었어요, 깊게. 그리고 중간 속도도 안 되게 느리게 하는 중. 자, 사이드 1초, 2초, 3초, 4초, 5초. 제가 여기는 프로그 한번 해볼까? 이거 빼면은 프로그 한번 해볼게요. 와, 얘 잡, 야, 따라온다. 형이 따라온다. 형이 따라온다. 도망가는 액션 따라와요, 지금. 자, 한번 멈춰주고. 계속 멈춰, 그냥. 그냥 가만히 있어, 계속. 아, 먹어주진 않았는데. 잠깐만, 프로그 던져보자, 형들. 오, 잠깐, 여기 반응 그래도 지들이 하네. 방금 따라왔었거든요. 자, 뒤로 가서 프로그를. 오케이, 형들, 이 개구리예요, 이 개구리. 자, 가물치 같으니까 가물치 해보자. 자, 일단 캐스팅 빠르게 하고. 아씨, 딱 던지자마자 죄송합니다 형들, 뺑 났어요. 와, 진짜 낚시의 세계는 멀고도 멀다. 제가 공부해온 거, 이게 되게 중요한 사실이래요. 수초를 보시면 그냥 똑같은 수초 같지. 나도 어제까지는 그냥 수초가 수초겠지 했는데 지금 보시면 이거는 보통 수초야. 보통 베스가 있기도 하지만 베스가 많이 없는. 왜냐면 요런 데 있지, 요런 터래기 같은 게 많이 있어야 베이트 피쉬가 먹을 게 많아서 바닥에 많이 있대.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 몇 개 없죠. 요렇게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베스 혹은 고기가 많이 있는 수초 그 필드라고 알려주셨어요. 풀떼기도 다 똑같은 풀떼기가 아니래. 왠지 저 안에 무조건 있을 것 같은데 실력이 부족해서 저 안에다가 넣을 수 있나 모르겠네. 일단 피칭으로 저 안에 한번 넣어볼게요. 와, 들어갔어, 씨발. 좀 가라앉히고. 와, 한 번 더. 와, 사정거리 무조건 들어간 것 같은데. 아, 개 잘 들어갔어. 일단 기다려주고. 가라앉히고. 하나, 둘, 셋. 기다리고. 애들이 밥 먹으러 움직이면서 돌아다니나 보네. 요 앞에 진입할게요. 그리고 저 앞에서는 얘를 쓰고 저기 골에는 베이트리를 쓸게요. 저 안쪽에는 프로그. 오케이, 방금 쉐드웜 쓰다가 테일웜으로 교체 상황. 여기 카메라에서 보이는 저 깊숙한 데는 프로그웜을. 안녕하세요. 잠깐만, 미스바이트 한번 기다려 줄게요. 나이스. 오늘은 천천히 해야 되네. 자, 사이즈 굉장히 컸어요. 가물치였던 것 같습니다. 그냥 가만히 폴링 시켰는데도 못 먹었네요. 자, 이재미로 낚시 방송을 보기도 하고 낚시 방송을 하죠. 정말 이뻐 보이는 놈. 이번에는 깊숙이 찔러 넣어서 끌고 와 볼게요. 뺑만 나지 않길. 뺑 안 나고.
아니 안쪽으로 집어 넣었어요. 아 입질. 와 씨발 형들 입질 왔었어. 와. 개구리 던지니까 바로 입질 한번 오네. 굉장히 미세했어요. 와 역시 이런 데는 개구리가 답인가? 끝까지 천천히 해볼게요. 이걸로 잡으면 진짜 개덩어리잖아. 근데 입을 확실히 안 열어가지고 이번엔 오른쪽으로. 일단 이번에는 그냥 천천히 감아줄게요. 천천히. 하나 반응했다. 저 가만히 기다릴게요. 이렇게 도망갔고. 아, 얘가 너무 큰거 같으니까 다시 교체. 팬분들 모르겠어요. 그냥 불꽃 버징 때리자. 여기 뒤에 버징 필드거든요. 카약 천천히 돌려서. 사이드 잘 갖고. 근데 애들 반응 한번 보고. 조금만 살짝 옆으로. 이거를 때릴까 싶을 정도로. 때릴놈 미스바이트 나더라도 때리니까. 때렸다. 아, 미스바이트. 일단 기다려줬어요, 저는. 먹어라. 따라왔다. 먹어라. 저 폴링 시키고 있어요. 따라왔거든요. 아, 얘못 먹어. 얘는 진짜 바보다. 그냥 폴링 시키고 계속 스테이 줬거든요. 계속. 그냥 기다려줘도 못 먹네. 계속 기다렸는데. 일단 빠르게. 일단 사이즈가 크네요. 일단 윽박이 성장했네. 침착한 거 보소. 근데 이거는 천천히 해서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활성도 체크하고, 아, 저 속도보다 느리게 하면 되겠거니. 그거예요. 어제 공부한 거. 4888 졸라 빨리. 이게 낚시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기법이에요. 4888 여기 다 쑤시자. 한번 퍽 때리면 그때 당황하지 않고 기다려주면 잡아. 근데 오늘 기다려줄 거다 기다렸는데 안 먹었어. 기다려주니까. 아, 저쪽 완전 사이드. 내가 맨날 고기 끄집어 냈던 데에서 뛰네. 잠깐만. 형들, 지금 한대 때렸어요. 아, 근데 이것도 못 먹었어. 일단 기다려줄게요. 아, 방금도 왔는데, 방금 와가지고 때렸거든요? 미스바이트. 와, 기다려줘도 못 먹냐? 그냥 불꽃 버징 상남자. 방금 하나, 방금 10초 전에 미스바이트 하나요. 때린 게 라인까지 느껴졌었는데, 애들도 더워가지고 미쳤나봐. 입을 열긴 여는데, 제대로 못 여네요. 여기서 오늘 나오길. 아까 여기서도 반응을 했어. 사이드는 잘 꽂았어. 자, 중앙에서 옵니다. 저 갈대 안쪽에 넣어볼게요. 갈대 움직였네요. 갈대 움직인 데 넣었고요. 기다려줄게요. 아, 이번에도 씨발 못 먹어. 일단 아주 살짝 움직일게요. 아, 이번에도 아, 이번에도 못 먹어. 일단 가만히 기다릴게. 달달달만. 아주 살짝. 와, 두 번. 야, 너네 진짜 오늘 왜 이러냐. 와, 씨. 사이드에 때렸다가 못 먹어서 지금 살짝 끌었다가 스테이 주니까 또 때렸는데 또못 먹었고. 지금 아주 천천히 하고 있거든요. 미치겠다, 진짜. 오늘 미스바이트만 몇 번이지? 와, 오늘 애들 왜 이러지? 아니, 반응 이렇게 많이 해주는데, 이게 뭘까? 지금 귀신 지나갔어. 나 귀에서 삐거려. 조상님 왔다 갔어요. 우리 개성김씨 조상님 오셨습니다. 조상버프 간다. 조상버프. 좋댔다, 이거, 진짜. 조상님 부탁 좀 드릴게요, 진짜로. 혹시 모르니까, 뒤에도. 어제 4자 잡았던 데거든요. 글쎄야, 짝사랑 좀 그만하게 해라. 나 오늘 진짜 잠못 잔다. 나 왔어. 하나, 둘, 셋! 잡았다! 빠졌어. 실망하지 마.
천천히 빠졌어. 또 와서 먹어줘. 진짜 오늘 진짜 나. 아, 오늘 진짜 왜 이러지? 진짜 돌아버리겠네. 아, 일부러 더 기다려준 거거든요, 형들. 아, 이건 진짜 무조건 3잔 이상인데. 와. 다시 해볼게요. 아, 오늘 너무 안 되네. 예, 카약 다시 살까 고민하고 계시면 카약커를 방문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팬분들이 구매하시면 할인을 많이 해주시던가 옵션 장비를 많이 챙겨주시던가 둘 중에 하나는 카약커에서 꼭 해주신다고 하네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자, 입질. 아, 이번에도 못 먹었어. 와, 지금 따라왔는데 안 먹었어. 이번에 따라오다가 안 먹었죠. 사이즈가 굉장히 컸어요 지금. 와, 오늘 왜 이런 거예요 형님들? 방금도 따라왔거든요. 파장 엄청 대박이었죠. 와, 따라오다가 왜 안 먹었냐. 자, 오늘 마지막 캐스팅 아직 남았고요 형들. 근데 마지막 캐스팅 오늘 방송. 아, 마지막에 나와줬으면. 아, 오늘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8시까지 하고 싶은데 이제 나가는 시간도 있어서 빨리 이제 나가야 되니까. 해 떨어지고 카약 타면 안 되는데 그냥 힘 빠지네요. 오늘도 응원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꼭 좀 부탁드릴게요. 사랑합니다.